25분이고요. 워낙 평소에 현장을 멀리 다니다 보니까 6시만 되면 눈이 거의 자동으로 떠져가지고 아, 피곤해 죽겠다. 여기 위에다 붙여놓고 하면 되겠다. 근데 이거 어떻게 해요? 왜 이래? 너 왜 이래? 아니 이거 왜 이래? 나 오늘 왜 이래 시작이? 미치겠네. 손가락 질면 이렇게 됐어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렇지. 그리고 땀이 많이 나니까 일단 잠깐 내리실까요? 배고파? 울지 마. 아이고. 얘는 이름이 띵띵이에요. 띵띵이랑 냥냥이. 이 어색함을 뭐라고 설명해야 될까? 기존에 분양했던 등기치는 물건이 있다 보니까 팔아달라고도 연락 많이 오는데 실제로 프리미엄이 많이 붙어가지고 고객들이 지금 다들 룰루랄라 하고 있습니다. 2시에 오기로 했던 거 아니었나? 지금 넘어가면 거의 그 정도 딱 되겠죠? 아니 그러면은 시간 조금 더 앞당겨. 교육이 1시여서 11시 40분까지 준비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면. 예. 네. 아니 팀장님도 두 마리 키우셔요. 나는 브리티시 숏헤어랑 친칠라랑 숏헤어 그렇게 해서 두 마리 아 키우신 것 같은데? 난 고양이 너무 좋아. 골프장 사장님 아, 워크샵 때 이분 혹시 오늘 뭐 골프 치러 네. 태형이 머리, 배, 엉덩이로만 부분이 지어져 있어서 사람들 많이 좀 저를 이제 벌레라고 부르더라고요. 되게 좀 유쾌하시고 일단 상담 들어갔을 때 그 고객님들에게 설명해 주시는 것들이 많이 좀 도움 받아야 될 것 같다고 생각합니다. 세윤 팀장님이 항상 커피 사주셔가지고 오늘 또한 좀 기대 좀. 아 무슨 노아르 같네. 한신 세계. 뭐야? 아 잘했네요. 내가 일단 갔다 올 때 사다 줄게. 아 네. 경력은 제가 이제 20살 때 바로 땄으니까 거의 한 13년? 12년? 네. 망했네. 다 같이! 왜 이제 차 안 사냐 뭐 이런 것들 막 물어보는데 차에 대한 욕심이 없어요. 너무 그게 아까워요. 그렇게 들어가야 되는 비용들을 차라리 저한테 더 쓰겠다.
우리 뚜비뚜바비 맛있는 거 사주고. 첫째가 뚜비, 둘째가 뚜바비, 셋째는 이제 많게는 두 번 정도 제가 교육관으로 들어갔는데, 그럴 때마다 이제 아무래도 내 끼니를 또 걸을 수는 없다 보니까 맥도날드 드라이브스루를 이용을 하던가 하거든요. 더블 불고기 제일 맛있어. 칼로리도 제일 높고. 그거 딱 한 입 베어 물고 감자튀김 같이 우겨 넣은 다음에 콜라 한 잔 마셨으면 돼. 일단 외부를 먼저 봐야 돼요. 1층의 외부에 카누 가다가 한 자리씩 비어 있는 경우가 있어요. 오늘은 없네요. 요령 따윈 없는 걸로. 아, 커널링 완벽하죠? 선을 넘지는 않아요. 근데 선 넘는 건 굉장히 싫어하거든요. 원샷. 제가 이제 정갈하게 만나는 자리니까. 저는 진짜 햄버거를 대학교 때 엄청 질리게 먹었거든요. 학생 때는 돈이 많이 없으니까 저는 그때 파파이스 많이 갔었어요. 다 절 쳐다보네요. 민망해 죽겠네. 민망해 죽겠어. 10점 만점에 10점. 10점 만점에 10점. 잘 마무리 된 것 같아요. 본인 역할은 진짜 누구보다 더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좀 안타까운 것 같아요. 해피님.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많이 바쁘신 것 같길래. 어차피 등기 시점까지는 한 두 달 정도밖에 안 남아있어요. 아, 저 내년에 결혼합니다. 들어가시고요. 네, 수고하세요. 네. 여보세요. 뭐 있어? 저 지금 모델하우스 앞에 파출소 쪽인데요. 아, 네, 있어요. 나 좀 그만 찾아라. 지금 이제 저희 담당자들이 고객분들한테 간단하게 좀 유니트와 현장 설명 등을 하고 계시고, 저는 이제 상담 들어갈 거 준비하고 있습니다. 화이팅! 제가 프리포로 자리 잡기까지 세준 팀장님을 보면서 자리를 잡았고, 평소에는 진짜 장난기 많은 모습인데 일할 때는 진짜 누구보다 진중하신 분이죠. 생긴 거는 진짜 세게 생겼는데 너무 착하니까 그게 옆에서 보면 사실 느껴져서 본인 거 조금 챙기면서 저희 팀장님이 자리를 지켰으면 저는 좋겠습니다. 네, 좀 이기적으로. 아드님 실거주까지도 염두에 두고 계신다 그래갖고 방향 자체를 좀 잡아드렸고 괜찮은. 하나만 하는 이유에 대해서의 부여가 살짝 좀 안타까웠다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멘트가 너무 좋다. 고객들 입장에 그래요. 어찌됐든 간에 저는 그런 거 일할 때는 제가 누구보다 진중하신 분이죠. 계속 한번 얘기해볼게요. 그러면 그걸로 선생님 다시 한번
오늘 딱 이제 완납까지 들어왔으니까 다음 달에 들어오는 줄 알았는데 너무 후련해. 고생하셨습니다. 바로 들어가셔야지. 네, 저 가서 저녁 먹고 오늘 말이 이제 나오네요. 내일 신이 화이팅! 제일 꼭 들어 봤어요. 써야만 하는 아이들이 썼었을 때 그 쾌감. 이것이 오피스 라이프입니다. 저도 고객들 연락 올 때마다 가슴이 아주 철렁철렁해요. 뭐가 잘못됐나 싶어요. 수줍음이 많으신가 봐요. 힘이 있는 팀장이라고 힘있게 좀 팀을 이끌어가는 스타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착하죠? 생긴 거랑은 다르게 생긴 건 좀 노안이죠. 제가 좋은 사람이었나 보죠. 막 핑킹이들 애기들 삼촌 갈게. 서로가 피드백도 많이 주려고 그러고 도와주려고 그러고 팀장들끼리는 이제 동료간의 우위도 굉장히 많이 있고요. 동생이지만 굉장히 이제 존경하는 팀장이고 지치는 거 없이 꾸준히 직원들을 다 배려하면서 가는 팀장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거의 주말에 일했거든요. 저 이 정도로 바쁜 것도 진짜 무슨 짜고 치는 것처럼 하루 상황이 너무 바쁘니까 우리 PD님 오늘 하루 종일 고생 많으셨고 또 뭘 해야 될까요? 일하세요. 뭐요? 저는 진짜 너무 피곤해서 좋은 계기였을까? 보나요? 오징어같이 흐물흐물한 게 뭘까요? 저 친구 텐션은 제가 못 따랐어요. 되게 자유분방한 영혼. 다들 좀 허울 없이 잘 지내다 보니까 민발이요. 저라는 사람이 어떻게 비춰졌었는지를 조금 더 있는 그대로 그냥 볼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다. 보람찼어요. 가장 보람찬 하루가 아니었나. 고대구나. 이제 후임 만나러 같이 돌까요? 같이 도나요? 돌까요? 한 바퀴만. 아니 같이 돌아야죠. 이런 거는 딱 그 왜 피해? 나만 보면 다 경기. 그니까. 평소에는 다 인사도 잘해주고 했는데. 외로운 카메라 나를 싫어해. 아 나를 더 싫어하는 거 같아. 이거 항상 최고인 저인 만큼. 아 이거 진짜 인간극장 되겠네. 어떤 팀장님이 되고 싶은가요? 저요? 좀 섹시하다는 소리 듣고 싶은데.